안녕하세요. 내일 이제 프랑크푸르트 베를린을 떠나서 몇 가지 유럽의 옛날 파트너들하고 같이 이 하이브리드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오늘 이제 출장을 마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클래스라는 것은 이제 교실 안에서 하는 대면, 교실 밖에서 하는 비대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교실을 좀 미래답게 뭐 이렇게 크게도 되는 거죠. 아이스튜디오 쓰면 교실 이렇게 좀 멋있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거기 앉으면 신나는 교실을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이 교실 수업이 전 세계로 나가게 된다 그런 뜻인데 이번 유럽에서는 이제 특별히 그 이 파워포인트에서 여기 있는 그 아이스튜디오가 텔레프레젠테이션을 한다. 텔레프레젠테이션 쉬운 단어죠. 텔레비디오, 비디오를 텔레로. 또 텔레프레센스, 우리 많이 들은 단어입니다. 텔레프레센스, 줌도 텔레프레센스. 또 시스코에서 하는 화상에도 텔레프레센스라고 그러죠. 텔레프레센스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제 시스코, 줌 이런 데가 이제 어나운스 할 때 두 개의 모니터에 파워포인트가 있고 원격시가 있는 즉 줌의 발표자와 자료가 따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텔레프레센스, 발표자가 여기 있고 프레젠테이션이 있으니까 여기는 TV가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아이스튜디오 지금 제가 하는 이걸로 강의를 하면 교실에 나온다 이런 뜻이 텔레프레센스입니다. 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이 텔레프레센스 시대가 됐다. 선생님이 교실에 강의하면 이렇게 나온다. 제가 하듯이 나온다. 줌 원격시가 보인다 하는 방식으로 이 아이스튜디오 기술 가상교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가상교실이죠. 이런 데 안에서 자유롭게 가는 이제 이런 방식이 만들어지는 것을 다름에서 한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아이스도 여러 모델, 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있지만 이것을 이런 장비, 방송국을 이제 만들어서 방송 꾸밀려면 뭐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없이 방송국을 현장에 갖다 넣겠다 하는 뜻으로 이번에 저희가 이 하이브리드 클래스, 교실도 이걸로 하고 리모트 교실도 이렇게 하고 스마트폰으로 하고 그것을 무들 혹은 EDX, 뭐 LMS들에 넣는 순간 학교는 클라우드로 간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번에 특별히 이런 장비를 초기 데포짓 하드웨어 장비비 한 3,000유로 넣고 한 달에 200유로 또 한 6,000유로 큰 시스템을 할 때는 6,000유로는 카메라 다 가는 겁니다. 그럼 350유로에 되는 제품을 출시하고 이 소프트웨어만 하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이제 방식은 이 15유로만 소프트웨어만 내면 여러분의 애니 노트북에서 이런 버츄얼 수업을 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멋진 유럽에 가서 다림의 이야기 나눠주고 텔레프레젠테이션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 텔레비디오가 1935년부터 됐다고 뭐 여러 미국도 그렇고 다르게 됐지만 텔레프레센스는 사실은 2010년 시스코, 2013년 줌, 지금 2023년에 드디어 우리 코로나 이후 텔레프레젠테이션 시대가 되었다 하는 뜻으로 오늘 말씀드렸으면 잘 다녀오고 여러분의 기쁜 소식 또 더 많은 프레젠테이션 역사가 교실에서 클라우드로 간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